인사를 좀 하세요. 인사를 먼저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예. 오빠 저녁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. 예, 예. 네. 그리고 이렇게 건강하게 잘 돌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스타일랜드 태국 팬클럽 회장님. 그 정도로 광팬입니다. 이용님. 광팬이시구나. 어, 그러나 봐. 싫어. 나 가지 못하게. 뭐보다 오늘 우리 프레를 좀 밀어주자. 프레가 좋아하는 이용희 씨 나오니까. 아, 떨리게 하지 마요, 여러분. 자, 여러분들 너무 궁금하잖아요. 네. 두 분 왔는데 우리가 안 들어볼 수 없죠. 나오세요. 사랑해, 사랑해, 내가 더 사랑해. 이제 두 번 다시 너에게 해줄 수 없는 말. 육가마 육계 잠깐요. 예. 여기서 예.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라지권과 예. 상사함은 나중에 이제 혹시 이제 실패했을 경우에 쓸 수 있고요. 예. 도라지권을 사용해서 프레를 아~ 위로 올리겠습니다. 프레를 위로 올리겠습니다. 아~ 아니 뭐야 이게? 본기를 못 만나게 하죠. 야 이거 새로운 작전이네. 예. 하게 만드네. 어떻게? 아, 무릎까지. 오! 너무 잘이네. 팀장님 보세요. 팀장님 너무 잘이 납니다. 왜 그래요? 지금 울잖아요. 아, 이거 대단해요. 같이 방송한 게 꿈이라고 했었는데 네. 드디어 이뤘네요. 사실 오늘 제 꿈이 이뤘잖아요. 예. 지금 제가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. 아, 이거 말하지 마. 사실 저희 첫 만남이 있었는데. 첫 만남이 있었다고요? 우와, 태국에서. 잠깐만요. 기억났어요. 그래서 이거 뭐예요? 사실 그 FT아일랜드 헬로 헬로 뮤직비디오 때 맞아요. 입으신 의상이었는데 네. 제가 이거를 경매했어요. 그래서 진짜? 무대 위에 올라가서 오빠랑 사진도 같이 우와. 찍고 맞아요. 그랬습니다. 이거 제가 입었어요. 우와, 얼마짜리? 그 당시 경매 얼마? 얼마짜리요? 경매가? 비쌌을 거예요. 100만 원인데 100만 원 주고 사서 근데 그거는 제 엄마가 그랬어요. 제 인생에 투자하신 거라고 열심히 살라고 한국어 배운 것도 한국 대학교 입시 준비한 것도 한국 방송에서 활동하는 것도 이게 다 제 인생의 모든 중요한 결심을 다 홍기 오빠에게 아우. 영감을 받은 덕분에 어떡해 너무 감동적이야 오빠가 없었다면 저도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. 그래서 정말 제 인생의 영감이 되었습니다.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정말 아름답네요. 뭔가 더 책임감이 무거워지는 느낌도 좀 없잖아 있지만 아주 고마워요 그냥. 그래요.